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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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싫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이 오는 게 싫은 28살 청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만 봤다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같은 애가 왜 여자친구가 없어? 어? 너 여친 안 사귈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그걸 알면 이렇게 솔로로 지낸 지도 무려 28년. 네? 못 소리야. 모태 솔로로 산다는 건 정말 너무 고달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소개팅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아, 왜 그러지? 그렇다고 제가 대시를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아, 대시를 해? 좋아하는 여자에게 손편지와 뭐 또 장갑까지 준비해 고백도 해봤지만 나는 글쎄 뭐라 그럴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여자가 아니야. 미안해. 뭐야? 끝없이 이어지는 퇴짜에 제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죠.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 이상한 놈 아니에요. 키 183cm에 몸무게 74. 오, 말랐다. 주변에서 잘생겼다는 말도 꽤 자주 듣고요. 아, 이거 뭔가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오히려 야야야 내가 네 얼굴이었고 네 키고 네 몸매였으면 진짜 여자들 울리고 다녔겠다. 아, 여자를 울리긴커녕 없는 여자 때문에 제가 울판이라고요. 이제 벚꽃도 한창 필 텐데 저도 여자친구 손잡고 벚꽃길을 거닐고 싶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제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이렇게. 누가 봐도 멀쩡하구나. 그렇죠. 이런 분 몇 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네. 예전에도 나왔는데 이분하고 만나보면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네. 이분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도 그럼. 그렇고. 자, 28년을 솔로로 지냈다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요즘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대박. 글쎄요, 아주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귀한 분. 진짜 자, 본인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충청북도 증평에 살고 있는 하동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일단요. 여기 여자분만 온 분 있잖아요. 네. 이 진짜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잘생겼다. 난 난리 났어. 저기 저 언니 난리 났어. 얼마나 좋아. 난리 났어. 예. 좋은 소리 질러. 급했다 급했어. 우리나라의 어떤 이목구비가 좀 아니야. 유럽 쪽이야. 약간 유럽 느낌이야. 이게 지금 손도 보면은 피아니스트 그 섬소 목수라고 우리가 봐봐. 손도 길어. 손도 되게 길고 잠깐 길고 하얗고. 아니 근데... 여자들이 딱 좋아. 오 마이걸 어때요? 오 진짜 멋있으신데요. 이런 아니, 어 그죠? 이런 네. 오빠가 전화번호 달라면 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줄 수 있어. 주민번호 보면 실수. 아니 재산 띄워보라고. 재산 띄워보라고. 동사무소 가서. 재산 따보라고. 진짜 외모하고 아니, 목소리만 진짜. 들었을 때 나는 무조건 사귄다. 오빠 이봐. 오빠 이봐. 희한하네. 아니 근데 진짜 모태 솔로 맞아요? 네. 아 거짓말.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 의심을 해봐야 돼. 얘기해봐요. 아, 진짜 28살 동안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어 답답해 죽겠네. 저 왜?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자들이
옷 잘 입는 남자 좋아한다 해가지고 잘 입었는데 깔끔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못 입었었거든요. 근데 거지처럼 입고 다녀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뭘. 아니 이외면 뭐든 걸쳐도 몸도 그렇고 다 어울려. 아니 옛날에 여기다 구멍 뚫고 다녔어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하지 말아요. 여기 뚫고 다녀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냥 왜 뭐 이유가 있겠지? 왜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모로는 뭐 빈틈 없어요. 솔직하게 네. 자 완전 짠돌이에요? 돈을 아예 안 써요? 아니요 저 여자들한테 돈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얻어먹는 거 싫어해가지고. 돈도 잘 쓰고. 혹시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약간 도벽 같은 게 있어요? 없죠. 아니, 네. 아니 길거리 가다 침을 턱턱 뱉는 거. 아 그런 거. 아유, 여기 구멍 뚫은 옷 입었어요? 아 저는 그런 옷을 싫어해요. 아니 자 근데 뭐 본인은 사실 몰라요. 지금 아직 어떤 스타일인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분들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모태 솔로 확실합니까?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중학교 때부터도 여자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니 인기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자, 그럼 친구한테 한번 솔로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아, 진짜. 진단을 해봐요, 나름대로. 눈이 너무 높아요. 눈이 너무 높아요. 아~ 눈이 높아! 예를 들면 한국형으로는 김태희. 에이, 비는 못 따라가지. 진짜 연예인으로 치면은 김태희. 예, 진짜 연예인으로 치면은 김태희. 김태희. 아, 높은 거지. 에일리 씨. 에, 아유. 저기 친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솔직히 답답하죠. 저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많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나타났다. 길에서 그럼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해서 말 건네본 적 있어요? 바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돼요. 얼마나? 본인은 어떤 식으로 지켜봐요?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몰래 쫓아다녀요? 할머니가 먼저 올라가신 다음에 올라가는지. 아 행동거지를 보고. 네. 그리고.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 막 버리진 않는지. 아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지. 네. 아니 관공서에서 나오냐? 담배를 피지 않는지. 네?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네. 아 근데 이렇게 생기셨으면 대시를 받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 그게 사실요. 길거리에 가다가 번호.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 어떤 여자분이? 네네.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근데 솔직히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 걸어오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죠.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막 그런 혼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뭔가 벽을 치고 있는 게 맞네. 조금은 이유가 생기네. 그러면 근데 친구분들이 보통 솔직히 이렇게 잘생긴 분 있으면은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팅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맞아 맞아. 그치. 제가 한 4년 전쯤에 제 대학 친구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동진이는 너무 착해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착해도 부담스럽다고요? 아, 4년 전에 소개팅 해줬어요? 네, 해줬어요.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뭐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2주 정도 지켜봤어요. 뭘 자꾸 지켜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지켜봐? 이제 이 사람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대시를 했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SNS를 그냥 뭐든지 다 이제 파악을 했어요. 사진이나 이런 거를 동태를 파악해서 그래서요? 이제 동영상 제작을 했죠. 그 여자 거고요? 여자 거를 가지고 네.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요? 네네네네. 뮤직비디오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자 걸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네, 졌는데요. 네. 졌는데 제가 원하는 그렇게 뭐 사귀자 이렇게 대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하지 않고 예. 이제 종이약 천 마리를 접었어요. 종이약 천 마리를 접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우리 때 정영욱 오빠 착한 나눠을 알고 사랑을 알고 아니 근데 좋아할 수도 있죠 사실 아니야. 아니 좋아할 수도 있고 정리하게 천 마리 안에 다 종이약만 들으세요 하여튼 여자들이라는 종이약 아니 종이약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뭐 들어있었어요? 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학? 종이학에 네 학아를 싫어 마지막 천 번째 종이학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 그럼 그걸 찾아야 돼요, 제가? 그걸 다 찾아야 돼요. 아, 안 되지!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냐. 야, 이거 초반에 어떡하냐. 아니, 그래서 그걸 받은 그 여성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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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기하고. 끝이구나. 네. 어. 끝이구나 하고 포기하고 갔는데 그때 갑자기 여자가 딱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키스를 했어요. 누! 어. 뽀뽀예요, 키스예요? 키스예요, 키스. 키스? 아, 여자가 아. 먼저. 네. 그래서요. 머리에서 이제 느낌표가 딱 뜬 거예요. 네. 아, 이땐가? 어. 하고 이제 사귀자 어.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 키스하고? 28년을 기다렸어. 그래, 28년. 아, 그게 첫 키스였어요? 네, 첫 키스였어요. 그게. 물어볼게요. 여자랑 아니, 처음 키스한 거죠? 어땠어요? 왜 그랬지? 아, 되게 좋고 황홀하고 솔직히 그때 딱 했을 때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키스 한 번에? 아, 예전 같은 게 아니고. 뭐야? 에이, 자기 빠져 갖고. 아니 근데 키스까지 했는데 아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사겠어요? 네, 못 사겠어요. 왜? 아니 그러지 않으면 왜 그랬대요? 아, 왜? 왜?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우, 답답해. 자,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는 거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확히 저의 문제점을 깨닫도록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알면 좀 바뀔 그 아, 그럼요, 마음도 그럼요.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럼 즉석 소개팅을 한번 해보죠. 어? 오늘 오마이걸 두 분 중에서 네. 유아 형이 한번 해봐요. 아, 제가요? 아, 해도 될까요? 어, 그럼요. 아,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효정 씨. 아, 어떡해. 아, 이렇구나. 야, 이런 게 있구나. 유아 아, 진짜. 어떻게 해도 나는. 아니, 나는 개. 유아 씨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 제가 볼 때는. 효정이야. 지금 약간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어? 그리고 아까도 지켜봤었죠. 지켜봤어요. 그래. 뭐가 눈에 들어오고 뭐가 눈에 걸리던가. 아까 티베트니 싫다 그래서. 유아씨가 네? 일단 좀 많이 짧더라고요. 아, 바지가? 진짜 보수적이구나. 네. 진짜 봤네.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씩 이렇게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하. 자, 그러면은 효정 씨와 소개팅 이런 데 많아 이제. Do you like sausage drink? Yes. Coffee? Okay, 케이크 안 시키셨죠? 이러지 말라고.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3살. 23살이요? 혹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가족 관계요? 네네. 할머니와 엄마와 언니랑 같이 사는 네 명이요? 네.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 노래하는 거 되게 노래하는 거요? 네. 아. 노래 좋아하죠. 아. 그럼 혹시 예전에 남자친구 있어? 천만이요.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요? 원래 소개팅 할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네네. 친구들 맞아요? 네, 맞아요. 평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꾸미는 거 아니죠? 네. 어머, 이런 구독자 만나자마자 가족 관계를 물어보고 예전 남자친구를 물어본다. 예전 남자친구를 첫날에. 왜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게 있으면은 만약에 사귀.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진짜 때문에. 끝까지. 속으로 표현해요. 못 하잖아요. 개입 안 하고 얘기하지 맙시다.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떨리네요. 분위기 전환을 할 겸 네. 노래방이나 가서 노래나 좀. 노래방이요? 초면에 노래방을. 아니, 야. 호구조사 바로 노래방을 가? 아니, 친구가 노래하시는 거라. 뭐야 이게? 아니, 정말 저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네네. 차 마셔라, 케이크 먹으라. 아니, 오빠야, 내가 여기 케이크 안 시켰다니까. 착한데 답답하다. 응.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어마어마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여자 사람 친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얼마나 있는데요? 아니 진짜 모든 여자들이 다 굉장히 편하게 우주 최강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구예요? 재밌어! 재밌어! 이찬이가 슈퍼주니어야 1차! 우리가 이렇게 밀리는 거야? 우리가 오! 진짜 잘생겼어요!
네. 앉으세요. 제 키가 조금 해서. 네. 자, 희철 씨가 이쪽으로, 희철 씨가 이쪽으로.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재밌잖아. 등장부터 재밌잖아. 야, 야. 아니, 일단. 학을 천 마리를 선물했어. 자기가 몰라. 온다고요? 네. 친구가 봐서? 노량진 온 줄 알면 어떡하지? 나보고 오직 온 줄 알아. 웃어? 안 보셨는데. 어, 진짜 잘생겼다. 지금 우리 희철 씨가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소개팅 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아, 소개팅이요? 치즈 줘요! 나와 있어요. 어, 예. 표정이도. 네. 오 마이 걸. 두 분 중에 어떤 분하고 예. 소개팅하고 싶어요? 아까 예. 효정 형이 했었죠. 예. 네. 저는 유아 양과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이 배려심. 이 이런 배려심. 상이 잘못 가가지고 여기가 맞죠? 아 예 맞아요. 제 단골인데. 아유 고마워 희철이 정가. 그렇지. 아이고 여자 좋아. 매번 맡기네. 그러니까. 여자가 매번 맡겨. 이렇게 물색 없는 사장님들 계세요. 영자 누나는 가게는 차리시면 안 되겠다. 네. 자, 네. 소개팅 하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아 씨죠? 아, 네. 그 한자가 뭐예요? 무슨 유에 무슨 아? 아, 본명. 편안하다. 본명은 시아인데. 아, 수트란다. 그래, 그래. 이름 좋아.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예, 그래. 어머, 어머, 커피 이거다. 어때요, 커피? 아,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지. 장사 잘 되잖아. 손님 이렇게 많은데. 대단합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나이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 저 22살입니다. 아니, 난 너무 어려 보여서 이 혹시 미성년자인가 걱정을 했는데 아~ 다행이에요. 자, 반가워요. 자, 악수는 두 번째 만남 때 할게요. 악수는 두 번째 만남. 근데 이걸 제가 잘해서 저한테 얻는 게 뭐죠? 잠깐만, 여기서 나와봐, 나와봐. 저 한번 똑같이, 똑같이. 왜 맞지? 한번 똑같이 봐. 똑같이. 아니 제가 아이돌인데 나도 내가 이걸 얻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예 한 사람 인생 구제 주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 이게. 자, 예. 자 그대로. 응. 그대로 한번 해봐요. 자, 큐. 몇 개만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 22살인데 혹시 나이가? 아, 저는 28살이에요. 똑같이 해봐요, 아까 희철이가 했던 것처럼. 커피 한잔 하시. 아, 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걱정했다. 너무 어려 보여서. 너무 어려 보여서 걱정해. 지켜볼 때 똑바로 지켜봐. 아니야. 혹시 미성년자 아니세요? 혹시 미성년자 아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야? 정말 경찰 아니야? 경찰? 아니. 아니 사장님. 내 친구 집에 갈아다 주는 거 합시다. 집에 갈아다 주는 거. 아니세요? 자, 집 앞에서 아, 잠깐 손 잡고 싶은데. 아, 네. 아, 미성년자 아니세요? 자, 자, 자 예. 이거 잘 지켜봐요. 네. 똑같이. 손 잡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손 예쁘죠? 손 봐봐. 어, 남자친구 손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 길이 한번 봐봐요. 봐봐요. 어, 자연스럽게 오. 일단. 야, 이게 손. 어우, 어우. 아, 죄송해요, 제가. 아, 근데 가슴이 되게 뛰네. 아, 근데 숨을 잘못 좀 실수를 하네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해서. 미성년자 아니에요? 너무 맞아가지고 괜찮았어요? 아 네 너무 즐거웠어요. 아, 네. 야, 이 사람 기럭지도 길고 좋은데 제 손 어때요? 어때요? 아, 손 진짜 기 되게 예쁘시다. 그쵸? 네. 근데 손이 자 지금 예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자 계속. 이제 집에 갈까요? 아, 진짜
이때도 조금,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아니 유아 씨가 두 분하고 데이트 해봤잖아요. 네. 희철이 오빠랑 집에 데려다 주니까 뭘 어때요? 어땠어요? 안전할 것 같진 않았는데. 안전할 것 같진 않다. 근데 너무 유쾌하시고 재밌어서. 손 잡을 때도. 두근거릴 것 같아요. 두근거렸어요. 소개팅 하면은. 우리 주인공이랑 집에 바란데 줄 때 어땠어요? 안전할 것 같았어요. 일단 그래도 네.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희철 씨한테 아까 배운 것들 이렇게 잘 해가지고 네. 고민의 주인공이 정말 좋아하는 이상형과 김태희? 소개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자 실전이에요. 예, 소개팅한다고 하고 네. 영상통화로 한번 하는 거예요. 저기 좀 한 날 보고 네. 할 수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놀고 드린데. 자, 소개팅.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나이를? 늙었잖아. 28이요. 동갑이요. 미성년자 아니에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네,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말 편하게 하세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요. 아, 이거 한번 벽 뚫는 건데, 이러면. 에일리, 다시 한번 물어봐줘요. 동갑인데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 음식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고기. 고기? 그러면 취미는? 아니, 무슨 고기? 고기에 대한 얘기야, 고기를. 고기에 대한 거요? 고기 무슨 고기? 무슨 고기 좋아해요, 무슨 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어느 부위? 어느 부위? 좋아하는 취미는 뭐야? 취미가 뭐야? 취미? 영화 보기 좋아해. 영화 보기? 영화 좋아해? 영화 좋아하지 나도.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해. 미스테리? 나도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해. 아 진짜? 오.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그래 없는데 취미.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좋아졌어. 자. 와우. 그럼 영화 보러 갈까? 그럼 영화 보러 갈까? 갑자기 가지 마. 갑자기. 노래 좋아하면 노래. 갑자기 가지 마. 영화 좋아하면 영화 보러 가. 갑자기 가지 마. 매력 어필. 마지막 강력하게 매력 어필. 본인의 노래 하나 할까요 그러면? 와. 또 세레나데. 노래해. 안 돼. 좀 긴장이 돼가지고. 오늘은 같이 아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자작 노래인 줄 알았어. 오예. 여기까지 너도 할게. 너도 해줘. 그냥. 어떤 거? 노래. 너도. 너도 노래 한번 해줄 수 있을까? 표 좀 봐봐. 나? 나? 알겠어. 내 맘에 손 대지 마. 내 맘에 손 대지 마. 아니 근데 짧게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때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대화를 잘 못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잘 못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영상 통화 해준 것도 정말 감사해요. 네, 아니요. 자 에일리 고마워요. 희철 씨가 보람이 있죠 오늘. 그쵸. 나머지 보람이 있네. 아 왜냐면 정말 쉬운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주 단기간에 속성으로 뭔가 이렇게 좀 가르쳐줘서 뿌듯하네요. 그래도 조금 변화된 모습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번 또 자리 말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예. 해주시고. 네 아까 방금 통화하실 때처럼 그 노래 불러주고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거기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귀여워 보였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 여자한테 집중을 하는구나를 우리도 느꼈고 또 이성분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항상 상대방의 얘기를 기울이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희철 씨 정말 대단해요. 너무 너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씨 오늘 대단하십니다. 자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반쪽이 제 그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짧게 보내보세요. 안녕 미래 여친아. 지구상에 존재하겠지? 난 존재할 거라 믿어. 나 굉장히 지조 있고 한눈 파는 남자 아니니까 나에게 꼭 와줬으면 좋겠다. 꼭 만나고 싶다. 안녕. 자. KBS KBS KBS